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의 후식 방송은 아니고 이짧은 해님의 먹방 뭐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자,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손님. 이렇게 합시다. 자, 하루 또 쉬었다고 이렇게 어색하네. 안녕하세요. 자, 머리핀 띠용. 하트하트. 오늘은 매운 걸 먹을 거여가지고, 화장은 집어치우고, 피부 화장만 살짝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대구에 촬영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대구에서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바로 찜갈비거든요. 대구에서 매운 찜갈비라고 해서, 소갈비거든요. 5인분 포장이었고요. 갈비집 이름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겨우겨우 사왔어요, 밤에. 대구의 벙글벙금 찜갈비집이네요. 1인분에 18,000원, 5인분 9만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직접 만든 계란말이. 파랑 당근이라고 조금 들어갔고, 10개 했고요. 그리고 오이냉국은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오이냉국 시중에 파는 냉면 육수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3개 넣었고요. 그리고 오이랑 깨 조금 이렇게 뽀샤뽀샤 해가지고 마실 거고요. 비비도 화장이에요. 그쵸? 무섭네요.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매운 갈비. 되게 맵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 놀래면서 먹었거든요. 와, 씨, 이렇게 매운데 왜 이렇게 맛있어? 막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2018, 19년. 어쩜 이래? 어쩜 이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죠? 일부러 아니에요. 나도 일부러가 아니야. 일부러였으면 좋겠다. 이것도 고칠 수가 있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앞에 오니까 좀 빨개 보인다. 원래 근데 솔직히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다가 쌀뜨물을 살짝 넣어서 했어요. 너무 매울까봐. 쌀뜨물을 살짝 넣고 조금 끓였어요. 미래 먹방. 초심을 잃지 않는 햇님. 그죠? 70, 70분은 안 되지. 아, 거기서 주시는 김치도 있어요. 백김치도 있고요. 싸서 먹는 건가 봐요. 짜자자자잔. 매운 찜갈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늘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냄새도 마늘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9만 원 지금 비싸요? 에이, 그래도 소갈비니까. 매콤매콤. 생각보다 많이 안 맵냐? 근데 이걸 먹다 보면 또 매워요. 이게 아마 맛이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매운맛도 있고, 좀 보통 맛이 있는데, 저는 보통 맛을 했거든요. 매운맛이 조금 더 맵대요. 인정님께서, 햇님 언니 어제 대구 오신 거 지나가다 봤는데, 인사하려다가 촬영 중이라 못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촬영 중이니까, 감사해요. 이거 이따가 소스에다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구에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이 유명한 걸 드셔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병진 여사님 누구시던데? 아우 시원하다. 이 얼음은 얼음이 아니라 냉면 육수를 얼린 겁니다. 싱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언니 갈비찜에 당면 넣는 거 어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살짝 뿌려서 마늘. 맛있다. 네, 어제 촬영 잘했습니다.
재밌게 잘 끝냈어요.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벤츠님하고 박병진 용서님하고 같이 뭘 하게 됐어요. 돼지런한 생활이라고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CJ에서 거기서 아마 뭘 하나 하고 있어요. 뭐 아직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세 사람을 만나서 촬영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이거 왠지 싸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고기를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딱 올려서 먹는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해서 말아서 먹는 건가? 이렇게 이거랑 정말 잘 맞네요. 역시 필요 없는 반찬은 없죠. 갈비에 살이는 없나요?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밥 자작하게 했을 때 밥을 이렇게 쓱쓱 비벼먹는 스타일 같아요. 매운맛을 잡아주나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먹는 건데요. 대구에서도 먹어봤지만 그때 먹방에서도 한번 먹었거든요. 대구 갔다 왔을 때 또 그때도 포장해서 먹었는데 그때랑 맛이 비슷해요. 되게 계속 끓이는 맛. 계속해서 끓이는 맛. 매운데 계속 끓이는 맛. 그때도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먹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가게 이름도 적어놨습니다. 소스에 살짝 또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대리마저 잘하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밀트님도 어서오세요. 땀나. 땀 많이 난다. 물 안 먹음. 아 그래요? 우리 애들은 마늘 맛이 강해서 별로라고 했어요? 저는 마늘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늘향. 한국 음식 마늘이지. 아 민주님께서 침이 자꾸 나와요. 몇 끼는 어느 정도에? 아 몇 끼 정도요? 지금 솔직히 그냥 처음 먹었을 때는 많이 안 매워요. 땀 흘리면서. 근데 먹으면서 좀 더 매워지는 맛 있잖아요. 그게 한국의 매운맛이잖아요. 먹다 보면 매운 거 그런 느낌인데 따졌을 때는 응떡에 제일 제가 항상 먹는 부상맛 있잖아요. 그거보다 확실히 더 매워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안 매운 맛이고 또 더 매운 맛을 팔아요. 아 춘상 오빠가 또 밥을 좀 흩날려 드시고 취미생활이세요. 벌레는 아니고요. 사료입니다. 오빠가 저게 사료를 쫙 퍼뜨려서 먹는 거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취미생활이세요. 솔직히 갈비 먹을 때 많이 안 매워요. 이따 국물하고 밥 비벼 먹을 때가 매워요. 촬영은 랜선 라이프 촬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제이님도 어서오세요. 아우 시원하다. 촬영 스포 허락받으셨나요? 스포해주세요. 그냥 아직까지는 누구누구와 촬영을 했다 그 정도? 벤츠님과 박변지 용사님과 했다. 리인님께서 또 2,500원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언니 끼님 왜 있는 거? 맞다! 아 맞아! 이것도 싸먹는 건가 봐요. 거기 주셨어요. 어저께 그 가게에서 포장을 해왔는데 이거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건가 보다. 밥하고 같이 싸서 국물 살짝 하고 이렇게 먹는 건가 보다. 이렇게 돼지런 생활 구독해야겠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그러네. 또 요거만의 매력이 있네. 와, 깻잎 들어간 이것도 맛있네요. 아, 역시 진짜. 괜히 있는 반찬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도 살짝 계란말이도 살짝 싸서 맛있네. 아 진짜. 근데 제가 어저께 대구에서 촬영했잖아요. 근데 막 매운 떡볶이도 먹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매운맛 있잖아요. 신전이도 모두 그 맛이 대구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대요. 대구가 약간 진짜 다 맵게 먹나봐요. 뭔가 세더라고요. 고기가 또 훌륭하네. 와우. 와우. 매운 거 잘 못 드시지 않나요? 제가 매운 갈비집 중에 대구 찜갈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도토리님께서 언니 제발 베라에 쫀떡궁합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짱 맛있어요. 그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쫀득 그거 샀어요. 심지어 저 어저께도 먹어봤어요. 혹시나 맛이 없을까봐 사왔는데 미리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고소해가지고. 어제 촬영은 TV 촬영은 아니에요. 안쓰러워요.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맥락 없이 매운 거 싫어하고 맛있게 매운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마늘향 진하고. 그래요. 대학 다닐 때 많이 먹었어요. 전 밥을 비벼 먹을 예정입니다. 전 쓴맛 싫어하거든요. 쓰게 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이게 좀 달달하거나 그런 맛도 아니에요. 그 단맛이 조금 있긴 한데 많이 달지도 않아요. 아 너무 맛있어.
아우 시원하다. 언니 냄비에 5인분 다 담으신 거예요? 네. 5인분. 근데 양 그 여기가 맛이 찐갈비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양이 왜 적냐면 그런 것 같아요. 맵고 어느 정도 좀 짭짤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밥에 같이 먹는 약간 그런 자작하게 국물 해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는 갈비찜? 갈비찜만 먹는 게 아니라 택배는 아니고 어제 사왔어요. 근데 택배도 돼요. 토토님께서 언니 처음으로 보내요. 늘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족발을 참 좋아해서 언니가 족발을 한 번 더 먹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족발은 뭐 언제가 또 계속 먹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밥이니까 또 꼭꼭 씹어 먹어야죠. 맛있어. 언니 송주 불냉면 안 드시나요? 제가 안 먹잖아요 송주 불냉면. 너무 매울 것 같다고. 근데 어저께 벤츠님이 살짝 한 번은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받았어. 그래도 매운 거를 못 드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누나 한번 먹어봐요. 그것도 재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마음이 흔들리네. 근데 또 안 매운 맛은 또 맛있대요. 아, 일장기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PC방 먹방. 저 PC방도, 근데 제가 PC방을 별로 안 가요. 아, 희님이 또 2,000원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화방. 만화방 야방 한번 갈래요. 야, 오늘 왜 이렇게 못되게 생겼니?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백김치에 싸서 드셔주세요. 네. 아, 근데 고기 크다. 언니, 하이큐 보시나요? 하이큐 드라마인가요? 이렇게 해서 어우 뜨거 어, 조승희님께서 또 생돈 만원을 또 감사합니다 촥 올려서 네 오늘 음방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짧게 할 생각이에요. 내일 또 아침에 나가야 돼서. 언니 추석 때 과자 먹방은 무슨 요일에 할 예정이신가요? 날짜는 분명히 화요일날. 월요일날이 추석 당일이잖아요. 화요일날은 방송할 것 같아요. 화요일날은 하고 그
과자오빠가 화요일에 할 건데, 근데 그게 몇 시에 할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음식 소개요. 대구 매운 갈비찜 5인분 계란말이 오이냉국입니다. 일단 후식은 배랑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을 예정이고요. 매운 거 먹은 다음엔 당연히 아이스크림 먹어도 입이 좀 붓고 있네요. 입이 좀 붓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탱탱한 느낌이네? 근데 이거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지만 진짜 김치에 싸먹으니까 완전 대박 맛있는데? 일단 이게 김치에 모자르네. 이따 밥 비벼먹었을 때 먹으면 맛있겠는데? 새로 들어간 프로그램 이름은 대지런한 생활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이에요. CJ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벤지님이 컸어요. 벤지님이 선택을 저와 박벤지 조사를 선택을 해주신 거라 저는 벤지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역시 살은 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쫄깃쫄깃. 랜선 찍으셨나? 아니요. 저는 랜선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운 것보다 자신이 없어요. 제 뭐 이게 집안이나 뭘 깐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찍고 있잖아요. 1년 후에 업로드 예정이지만 맞았겠네요. 그래서 방송용이 아니라 비방용으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소소하게 제 뭔가 좀 까더라도 소소하게 우리끼리 같이 노는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방송용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가려야 되는 것도 있고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사세가 이런 거 좀 깔 바에 제 식으로 제 방식으로 재밌게 편집해가지고 우리 님들 좋아하는 걸 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 열심히 배워볼게요. 브이로그 매일 찍고 계시나요? 매일은 아니에요. 언니 두부두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처음으로 라이브 봐요. 정유님이 또 25,000원을 두 달 선... 두 달 선생한님께서도 생돈 1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어떡해. 맛있게 먹을게요. 조명 오늘 별로인 것 같죠? 나 안 건드렸는데 왜 이러지? 좀 어두침침해요. 뭔가 도규님 또 불러야겠네. 아니 원래는 요즘에 안 그래도 좀 뭔가 칙칙하고 색깔이 좀 그런다 싶어가지고 도규님 오신 김에 다시 한번 지웠다 다시 깔아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이크 설치하는데 의외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있는 토요일 날 용산에 다시 가고 그랬거든요. 뭐 이것저것 좀 더 산이라고 이거 좀 바꾸라고 좀 믹스기 있는데. 그래서 또 용산에 다시 가서 또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 소르소르 해님께서 오극일요 언니 다이어트 중인데 언니 방송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 비벼 먹고 싶네. 대리 만족 잘 되고 계신가요? 저도 저의 만족이 최고치입니다. 님들의 만족만 시킬 순 없잖아요. 저도 만족해야죠. 와 근데 마늘이 지금 마늘이에요. 다 마늘. 와 대리 만족 실패요? 언니 몇 살이세요? 구독하고 처음 봐요. 저는 38살 81년생 닭띠입니다. 국물. 드디어 국물.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맛있게 매운맛. 여기다가 백김치를 쫙 올려서 또 정신 줄 놨네요. 아, 밥 비빌 때 매워. 여기 뭐 봤나 보다. 매워. 김깨루 최인혜님께서 또 오고오고 또 감사드립니다. 침묵의 먹방. 그럼 고기 하나 있었네요. 오늘 이번에는 쌈을 싸 먹어볼게요. 촥. 여기다가 고기 한 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계란말이를 살짝 올려서. 아 코 매워. 살짝 올려서 이렇게 정수리 이팅 사운드. 언니 이쪽도 비 오나요? 아직 비 안 오네요? 저번에 드셨던 그 갈비집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딴 곳에 사왔어요. 그때 그곳은 약간 외곽지에 있었었는데 여긴 아예 갈비 골목집에 갔었어요. 찐갈비 골목집. 근데 여기 원래 원조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까먹었네. 원조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가서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그 옆집을 갔었어. 근데 맛이 비싸대요 다. 거기 사시는 언니가 그랬는데 맛 다 비슷해. 그래서 사왔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 처음 먹었을 때랑 여기랑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원래 비슷비슷한 딱 마늘 맛. 언니 너무 유쾌해서 좋아요. 저도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우 심하다. 아우 밥 먹는 것 같던데 진짜. 근데 대구에서 진짜 사온 거예요. 뭐더뭐더 어서오세요. 어우 김민경님께서 생도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요거 동글동글한 거는 춘삼이 사료예요. 오빠 취미생활이세요. 사료 꼭 뿌려 먹기. 채팅이 멈춘 건가요? 그러니까 채팅 빨리 안 올라가네요. 어구. 놀토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저는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별로 안 만나봐서 그냥 놀토 그냥 화면에 나온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막 이렇게 사적으로 막 그런 게 없어서 저는. 해도 안 익어져서 못 쓰겠어, 해파님? 열심히 써, 그래도. 언젠가 익힐 거야. 추석 때는 방송 안 하신다고요? 추석 당일만 안 합니다. 추석 당일 월요일만 안 하고. 희님께서 2,000원을 머리끈 끄는 머리핀은 어디서 사신 건가요? 이건 선물 받긴 했는데요. 인터넷에서도 팔고 홍대 길거리에서도 파는 거 봤어요. 메이커가 있거나 그런 거진 않아요. 그냥 소품샵 같은 데 가면은 있는 편 같은데. 아, 또 이게 깻잎에 싸먹는 것도 맛있네. 어글리 베이컨 드셔주세요. 어글리 먹어봤어요. 먹방에서도 먹었죠. 롯데월드에서도 팔아요? 완말 아프리카 공무원이셨는데 요즘 주중에 빠지는 날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아무튼 좀 좋네요. 네, 좀 제가 원래는 먹방을 하면서 항상 제가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저는
빨간 날과 토일은 쉬고 싶다. 왜냐면 제가 워낙에 사장, 그러니까 그 사진관을 했었을 때 쉬는 날이 없었어요. 빨간 날 무조건 했고 토요일도 항상 나와가지고 그게 항상 로망이었거든요. 제발 사람들 쉴 때, 사람들 쉴 때 좀 같이 쉬자, 같이 쉬어보자, 그게 꿈이었는데 요번에 평일날 막 금요일도 녹화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생방송이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하려고는 해요. 타미 이모님께서 언니 너무 오랜만에 너무 노란 언니 노란 그릇에 용이 나오는 태몽꾸고 임신하면 언니 방송 보면 태교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번에도 임신 실패해서 소주 마시고 있어요. 아이고 타미 이모님 힘내시고요. 사랑해보님께서 언니 한 입만 주세요. 타미 이모님도 힘내시고 아 아이고 못 알았다. 한 입 봐. 조성희님은 42살에 재취업했어요. 오랜만에 일하려니 좀 무섭고 피곤하네요. 진짜 소갈비 먹고 싶어요. 뭔가 소갈비는 먹고 싶고 취업은 계속 축하는 받고 싶고 무섭긴 하고 모든 걸 다 쓰셨네. 힘내시죠. 귀여우시네요. 밤 리플은 조금 해야 될 듯요. 많이 남아가지고. 밥. 밥 조금만 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있어요. 또 시시로 채팅 안 된다네. 자. 만 오게 되네요. 대리만족 쩔어요. 영호님도 감사합니다. 벤츠님이랑 하는 채널 다시 알려주세요. 아 그거 아직 10월달에 올라갈 거예요. 어제 촬영을 해서 뭐 편집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돼지런한 생활? 채널 이름은 돼지런한 생활. 진밥이 좋으세요? 덴밥이 좋으세요? 저는 진밥을 좋아합니다. 덴밥은 뭔가 밥 먹는 것 같잖아요. 약간 뭔가 찐득찐득한 이런 느낌이 없으면 그냥 고슬고슬한 모래 씹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엄마 해파님 생도 묻혀서 죄송해요. 해파님 감사합니다. 장혜정님도 생도인처럼 감사드리고 씨님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바쁘실 텐데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저께 거 그거 시작한 이후로 또 더 바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뭔가 일은 더 하고 있지만 생방송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일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럴 줄 알았어. 완반마. 갈비 뜯어 먹을 때 이게 참 불편해. 역시 또 무섭네. 몸 챙겨가면서 하세요. 네. 웬만하면 노는 거 좀 자제하고.
밥이 너무 뜨거워. 팬니님 배 안 부르시나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팬니님은 음식을 다 사서 직접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서 먹는 것도 많죠. 매일 만들어서는 솔직히 제가 요리를 막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뭐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지 막 이런 요리 솔직히 저 잘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언니 오늘 밥블레스에 정혜인님 나오셨대요. 네, 보러 가려고요. 먹방 끝나고 빨리 보러 가야죠. 니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정혜인님이 나오셨는데 안 보러 가세요? 약간 똘똘해서 스머프다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정혜인님? 똘똘이 스펌프, 똘똘이 스머프, 똘똘하게 생기셔가지고. 응원합니다. 수시 뭐 서른 잡으셨나? 언니 연남동에 디저트집 맛집이 많아서 연남동에 자리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연남동 오고 나서 먹방을 정했어요. 언니가 더 좋아요. 진짜? 내가 이래서 우리 님이 좋아하잖아. 하프갤런 딱 비우시나요? 먹어보고요. 일단은 그거를 한 번에 먹어본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추워지면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몸이 덜려도 떨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들어가면. 그때는 한 여름이었어가지고 먹긴 했는데 글쎄요, 뭐 추워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그게 뭐 양이 뭐 배가 차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추울까봐. 비누 먹을래. 야, 마늘 진짜 많이 넣으신다. 됐어. 밈밈. 이렇게 해서 김치에 딱 싸서 김가루 꼭 넣어야 돼요. 김가루 원하신 게 많으시네? 원하신 분이? 많이 하네. 물어보니까 김가루 아 입술이야.
확실히 김가루가 들어가니까 더 풍부한 맛이 나긴 하네요. 안전님 감사합니다. 많이 맵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매워요. 생각보다는 그나마 좀 식으니까 좀 식어서 좀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아까 뜨거웠을 때는 어제 진짜 매웠거든요. 입술이 약간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 퉁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좀 식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맵기는 송주냉면 실비김치기 수준?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닐걸요? 저도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맵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동기는 살면서 찜갈비 한번 먹었는데 돼지 냄새라서 그거를 안 먹었는데 괜찮나요? 이거 소갈비! 아니 뭐라고? 소갈비예요. 그쵸? 분명히 저는 아닌가요? 저번에도 소였나? 왜 난 돼지갈비를 알았지? 동기는 그래서 어저께 하면서 어머 소갈비였어? 나 왜 돼지갈비를 알았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소갈비더라고요? 대구는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언니 밥은 안 볶아주시나요? 지성님께서 네, 저는 오늘은 비빔 계란말이 안에 야채가 들어있나요? 네, 오이랑 오이랬다 오이 먹었고 파랑 당근 들어있습니다. 여기 고기 남아있네요. 동치미는 어디 건가요? 동치미가 아니라 이거는 물김치였거든요? 아 뭔 소리야. 아 물김치 맞지? 백김치. 백김치였는데요. 이 갈비찜집에서 주셨어요. 베스킨라빈스 맛은 여섯 가지나 그랬는데 더보기란에 적어놨습니다. 배달 어플 봤는데 매운 갈비찜 파는 곳이 없네요. 그러고 보면 이런 배민이나 이런 데 서울에서 시켰을 때는 매운 갈비찜 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갈비찜 집은 많은데 매운 갈비찜은 별로 못 봤던 기억이에요. 언니 2년 전부터 팬이에요. 어서오세요 선혜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선희님께서 정글의 법칙 출연제에 들어오시면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거의 밥 못 먹잖아요. 거기 배고프잖아요. 요즘에 잘 먹나? 나 안 본 지가 좀 됐는데 초반에 보면 맨날 굶고 막 이러던데? 밥을 못 먹잖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식탐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식탐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약간 사람이 이렇게 배고프다 배를 좀 굶다 보면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럴 것만 같은 예감? 커피님이 나 혼자 산다 나오면 소원이 없겠대요. 안 돼, 안 돼. 근데 연예인이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막 되게 신경 쓸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딜 가나 카메라가 막 따라오거나 막 제 일상생활을 찍고 제가 솔직히 아무리 연기를 안 한다고 치지만 연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왠지. 막 갑자기 막 김혜윤님도 2만원 또 생돈 감사합니다. 순삼이랑 좀 자주 싸우거든요. 요즘 따라. 아니 오빠가 너무 약간 무시도 하시고 저를 이거 막 이렇게 썩투닥 싸우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혼내는 게 아니라 싸움. 언니 기록 없는데 소화가 안 돼서 요즘 낙이 없는데요. 힘나게 하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소화가 안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짱어를 먹었거든요? 짱어? 진짜 대박 맛있는 짱어집을 발견했어요. 연남동인데 홍대역하고 가까워요. 동교동이라고 써져 있는 거 동교동 써있었었는데 이름 모르겠다. 제가 다음에 이름 알려드릴게요. 진짜 맛있는 집. 나 이거 왜 남겨놓은 거야? 고기는 다 먹고 있다. 언니 위인의 일식경 해보셨나요? 위인의 일식경은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따가 음방 때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검색하면 바로 나올걸요? 박영석 스시 그 라인으로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 아무튼 기력 찾는 거 한번 짱어 한번 드셔보세요.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니까 소화 잘 되지 않을까? 서현진님 저보다 고생이지만 너무 좋으니까 언니라고 할래요. 잘 보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언니님. 웬만하면 저걸 다 언니라 그래서. 유희진님 생선 1000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수주고 한데 화장도 다 지어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만나봬요. 안녕.